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치와와예요, 치와와. 치와와 이 아이는, 진짜, 인근 당근 마켓에서, 막, 이꼬지를 했는지, 한열몇개 들어있는 것을, 아주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애를, 제가 분양받아서,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제가 친구네 옥상에서 키웠어요. 지금 완전 다져졌죠. 근데 작년에 바깥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완전 졸았어요. 그래서 이 바깥 입장 좀커 보이는 바깥 입장 있죠. 이런 애들 다 떼내고 요 지금 송입장이 남은 상태예요. 지금도 얘를 떼야지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따가 마디바한테 집을 뺏기고 또 분갈이 겸해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집에 차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한테 맞겠다 싶은 또 분도 찾아냈어요. 여기 제가 당근마켓에서 막 구매해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막 찾아서 이거 할까 저거 맞출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집에 있는 분으로 대충 맞춰서 분갈이 하거든요. 요즘은 풀분해 하거나, 재활용분을 사용하거나, 저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분의 비중을 처음엔 다육이 보다가, 분 보다가, 어느 순간 지나서, 풀분해도 심어는 게 얘들도 괜찮다 싶어가 풀분해도 키우고, 또 저렴한 중고분 나오면, 제가 당근마켓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한때 당근마켓에다가, 다육이도 내다 팔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고 있죠. 조금 크다 싶은 애들은 다 보냈어요. 베란다랑. 복잡해가지고. 얘는 적신군생이 아니라 자연군생이라서 제가 이렇게 자를까 하다가 좀 그냥 심어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안 자르고 약간 타원형 분에다가, 목대가 굉장히 굵죠. 이렇게 묵은 아이예요. 약간 깊이 묻어서 그냥 키워볼까 하고 지금. 뿌리가 무거워가지고, 자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좀 키워보고, 안 되겠으면, 그때 가서 다시 잘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얼굴을 좀 키우면 이분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또큰 옷처럼 느껴지죠. 얘는 상처가 조금 생겼어요. 얼굴을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원래 얼굴 좀 키워보라고. 상토 성분이 조금 더 섞인 흙으로 분갈이 해줍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어진 부분도 흙으로 덮어줘서 힘내고 잘 자라라고 제가 응원합니다. 이 치와와 종류,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예쁜 것 같아요, 은근. 얼굴이 이렇게 다져지니까 처음에는 완전 풀떼기였거든요. 얼굴이 이제 햇빛에 달궈지면서 굉장히 예쁜 얼굴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너무 햇빛에 분은 작은 데서 고생을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 집 찾은 것 같죠. 가장자리로 조금 눌러줄게요. 보세요. 예쁘죠? 아, 예쁩니다. 입꽃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또 다른 아이 덜 달고 찐 치와와 친구도 나눠주고 또 해서 지금은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래도 지금 겨울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도 입끝이 예뻐요. 치와와라 하시는 분도 있고 도테랑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 비슷한 종류 같아요. 오늘도 이쁜 아이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